극한의 추위에 얼려져 있던 엄청난 것들. 1. 위스키. 남극 탐험을 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요. 1907년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남극 탐험 중 식량 부족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세클턴 경은 전투기지에 다음 탐험의 성공을 기원하며 고급 위스키들을 놓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결국 남극으로 다시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세기가 지난 후 다른 탐험가에 의해서 위스키병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가까이 쌓인 눈과 얼음이 위스키 박스에 쌓였고 탐험대는 뉴질랜드의 한 연구팀에 의뢰해 해동했다고 합니다. 박스 안에는 10개의 위스키병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병을 개봉해 마셨다고 하는데요. 위스키 전문가에 의하면 100년 가까이 남극에서 숙성된 이 위스키에서 감미로운 과즙의 맛과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합니다. 2. 얼어붙은 일기장. 남극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려도 극한의 추위 때문에 얼음 속에 잘 보존되는데요. 또 다른 귀중한 유물이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기인데요. 이 일기는 1910년 로버트 스콧이 남극으로 이끈 테라노마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조지 머레이 레베스크의 소유물이라고 합니다. 테라노마 탐험대의 일원은 대부분이 길을 잃고 동사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머레이는 남극의 엄청난 추위를 얼음 동굴에 숨어 지내며 펭귄을 잡아먹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조지 머레이가 언제 이 일기를 놓고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은 남극 원정을 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했던 여행 초기에 행복하고 희망적인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기는 최근 여름 케이프 에반스 근처에서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얼음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 거대한 계곡. 사람들은 남극 대륙에 계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극 대륙에는 거대한 계곡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서쪽 빙상과 남극 동쪽 빙상을 연결하는 얼음 표면 아래에서 세 개의 거대한 계곡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새로 발견된 지형들은 토대수조 상쇄 균열 분지와 독립수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세 계곡 중 가장 큰 계곡은 길이가 349km, 폭이 35km로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세 계곡 모두 동쪽의 얼음판에서 물이 흘러나와 서쪽의 얼음판을 지탱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계곡 발생 지역이 남극지도 제작 궤도선의 방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이 셋 계곡 중 어느 것도 발견되거나 기록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남극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순전히 호기심으로 지난해 위성의 사각지대에 특별 장비를 갖춘 드론을 날리며 그들이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4. 만년설의 비밀. 하우저라는 이름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2018년 초 누번트 데본 아일랜드 아래에 기반암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특이한 레이더 반사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데본 섬의 만년설은 두께가 0.4km 이상이며 영하는 13도라고 하는데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두꺼운 만년설 안에는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는 가능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년설 안에 물이 엄청날 정도로 염분이 높고 지표면 아래 멀리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반암에서 나온 염분이 광물 할라이트에 의해 침출되고 바로 위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소금 호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5. 메모드 유해. 화석이나 고대 동물들을 떠올리면 대부분 공룡을 상상하곤 하는데요. 선사시대에 지구에 살았던 유일한 거대 동물이 공룡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검치호랑이와 메모드 또한 존재했는데요. 공룡과 마찬가지로 검치호랑이와 메모드들도 지금까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음 깊은 곳에서 얼어있는 유해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상태의 암컷 메모드의 사체가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넬리 아코프스키 섬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해의 골격은 온전한 것뿐만 아니라 살근육과 털이 여전히 몸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살점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근육 조직이 여전히 빨갛다고 합니다. 메모드의 하반신은 완전히 얼음 속에 갇혀 있었고 상반신은 수천 년 동안 툰드라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매머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몸통이 사체에서 떨어진 곳에 발견된 곳은 자연스러운 죽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6. 새로운 종족의 발견. 남극이 항상 얼어붙은 황무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먼 옛날 남극 대륙은 생명이 존재하는 푸른 오아시스였다고 합니다. 선사시대 동물들의 화석과 유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룡의 새로운 아종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아종은 이구아나 크기 정도였고 현대 악어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물은 육식성이었고 포유류와 양서류를 먹으며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이 생물을 기리기 위해 남극의 톤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생물의 발견으로 초기 지구 생물의 다양성과 확산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와 남극 대륙이 한때 함께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악어의 조상과 같은 생물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육지에 살았던 동물들은 항상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되었다고 합니다. 7. 네소의 괴물. 영국의 한 신문사는 올해 초 남극에서 거대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은 그 화석을 전설에 나오는 네소의 괴물의 친척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남극에서 발견된 거대한 생물의 화석은 7천만 년 된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바다 공룡 중 하나이며 가장 완전한 고대 파충류 화석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엘라스모사우루스가 살아있을 때 몸무게는 약 15톤에 길이는 12m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까지 살았을 가정하에 무시무시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배와 보트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엘라스모사우루스의 주식은 주로 연체동물과 갑각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다른 공룡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공룡을 지구 표면에서 전멸시킨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기 3만 년 전에 멸종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의 생김새가 네소의 괴물과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종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소는 공룡이 멸종되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8. 페가수스. 페가수스라는 이름의 비행기는 1970년 10월 뉴질랜드 맥머도역 주변에 눈 덮인 하얀 지형에 파묻힌 정거장에 착륙하면서 미끄러져 착륙 기어가 뜯겨나가고 비행기 밑부분에 외부 패널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의 잔해는 착륙 과정에 미끌려지는 마찰열로 인해 얼음에 달라붙어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됐지만 승무원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파손된 잔해는 활주로에서 조금 떨어진 얼음 더미에 반쯤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인양 작업은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여객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여서 굳이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 얼음 속 바이킹의 검. 에이나 운바흐라는 술록 사냥꾼은 노르웨이 남부의 산에서 해발 1524m 높이에서 거대한 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이나는 검을 수상하게 여기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검이 1100년 된 것이고 한때 바이킹 전사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바이킹 검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바이킹 종족은 능숙한 등반가로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의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하고 얼음이 표면을 덮고 있는 높은 지역에서는 금속이 녹이 식는 과정이 훨씬 더 느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년 대부분 얼음에 쌓여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따뜻한 여름에도 높은 고도로 인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검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산에서 길을 잃고 그곳에서 죽은 바이킹 전사의 것이라고 합니다. 10. 물고기 벽.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이 냉동 물고기의 벽은 마치 예술처럼 보이는데요. 얇은 얼음판에는 물고기가 죽은 지 오래된 지역에서 자생하는 잉어와 같은 다양한 어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안데스 호수의 표면에 형성되어 햇빛이 물속의 조류에 닿는 것을 막았을 때
조류가 없으면 산소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는 질식한다고 합니다. 산소가 없어 물고기가 죽자 수면으로 떠올랐고 떨어지는 온도는 지표면에 물을 얼려서 얼음벽을 만들며 물살이 해안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얼며 생겨났다고 합니다.